제가 저번에 중고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중고나라에 뭐안 좋은 일들이 많다. 구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더라. 그래서 뭐 중고나라도 이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뭐 전문업자를 거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로 중고나라가 얼마나 바뀌었나 한번 이 불시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따 여러분들 또 이 중고나라 그 점검을 하려면은 좀 깐깐한 복장으로 정식으로 복장을 갖춰 입고 그렇게 점검을 해야 또 이게 약발이 좀 먹힌다. 이제부터 이 복장을 입으면은 깐깐해지기 때문에 불시 점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자율적으로 이제 방범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온라인 자율 방범 활동.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에 한번 와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중고나라에서는 항상 그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중고나라가 과연 진짜 바뀌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우리 동네 서울? 바뀌었네. 우리 동네 서울? 야, 이거 약간 경쟁사랑 좀 컨셉을 좀 비슷하게 바뀐 건가? 뭐 당신 근처에 거래가 아니라 뭐 우리 동네 마켓? 어? 우동 마켓입니까, 이거? 우리 동네 뭐야?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제가 좀 방범을 하러 왔습니다. 네? 업자 단속을 좀 하려고 왔는데, 불시 점검을 한번 왔어요. 컴퓨터 어딨어? 제가 좀 업자 검사를 한번, 응? 이거 뭐야, 이거 안, 업자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업자가 과연 진짜 없어졌나? 한번 불시 검문 입었습니다, 에? 한번 가볼게요. 33만원. 어? 이 특수문자 뭐야? 이 뭐야? 사진 뭐야? 이게 개인입니까? 이씨. 이 개인입니까,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야, 이거? 바꿨다면서. 바른컴? 뭐야? 중나 협력사? 뭐야? 계약한 사람들은 올려도 되나 보죠? 파트너 셀러? 아니, 아이디들이 좀 의심스럽네요. 조립 PC의 정석? 양심 판매? 용산 컴퓨터 마트? 이 개인입니까, 이게? 어? 이거 업자들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개인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 뭐야? 이젠 PC, PC&조이, 삼각지컴, 인증 협력사? 야, 이거 한번 제가 불치 점검을 한번 와봤는데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네. 그린 PC? 중나 협력사? 이 중고나라가 이제 중고나라랑 이제 협력하는 그런 업체 외에는 업체의 글을 일절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업자들한테 그 면죄부 같은 걸준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대놓고 글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죠? 다 협력사인데요, 이거? 결론. 불시 검문 결론. 중고나라에는 개인이 없다.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네요. 아주 실망스러워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나라가 또 이제 또 수익 모델을 좀 만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최근에 뭐 이런 뉴스 여러분 보셨죠? 최근에 여러분 환갑 넘은 엄마도 빠진 당근마켓? 쉽게 만든 앱 통했죠? 여러분들 60대 어머니가 당근마켓을 하는 걸 봤을 때뭐 이건 되겠다. 약간 요런 요새 좀 뜨고 있는 좀 중고나라 마켓이 있죠? 또 이게 또 다른 뉴스도 봤는데 요 이번 주에 나온 뉴스인데 당근질에 빠졌다? 뭐 아무튼 요새 이제 중고나라에서 많은 중고 거래가 당근마켓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죠? 이 당근마켓도 오늘 한번 불시 점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 응? 오늘도 당근마켓에도 한번 점검을 한번 나가볼게요. 이 복장을 입으면은 깐깐하게 봐야 돼요. 깐깐하게. 응? 이게 업자인지 개인인지 확실하게 제가 응?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근마켓 이거 사실 모바일에 특화돼 있나요, 여러분? 저는 당근마켓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당근마켓이 모바일에 특화돼 있나요? 이 PC 버전도 당근마켓이 있는 걸로 제가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당근마켓에는 과연 이 업자들이 있는가? 응? 업자 검사 나왔습니다. 업자 검사 나왔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뭐야? 이 업자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생활기스만 조금 있단 뭐 업자 나와라 업자 냄새가 업자 냄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게이밍 컴퓨터 작업용 컴퓨터 팝니다. 봅니다. 55만 원.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저희 집에 오셔서 개인 같고 개인이네요. 업자들은 좀 무거운 거잘 들어서 무겁다고 하면 개인입니다. 보자, 보자. 봅시다.
i7 9세대 마이크 고감 마이크? 일단 조금 어색하죠? 글이 좀 어색해요? 어색해요. 용량 1TB라고 하는데 업자들은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업자들은 SSD인지 하든지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 테라바이트까지 붙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높은 확률로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오, 당근마켓 지금 제가 저희 동네 말고 그냥 아무 들어가고 있는데 보자. 오? 그래픽카드 10606G 이거 보면 딱 개인입니다. 이것만 봐도 개인이에요. 어? 업자는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이런 숫자 장난 안 칩니다. 램 16, SSD 256에 정품 윈도우에 77K 이거 싼데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빨리. 오, 이거 개인인데 괜찮네. 이거 77K에 1060에 1060 심지어 3기가도 아니고 6기가예요. 1060 6기가에 77K에 SSD 윈 정품. 야, 이 정도면은 저렴한데요? 이거 남편 컴퓨터 몰래 파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남편이 내일 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안 팔리면 안 판다고 남편 거 파는 건가? 오, 매물이 괜찮은 게 꽤 보이네요? 사람들이. 어? 불식 업무 나와봤는데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입니다. 제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사실.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중고나라보다는 확실히 개인이 많다. 그리고 남편 컴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5만 누르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를 싸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자꾸 이제 모으죠. 컴퓨터를 모으고 이제 부품을 이제 이렇게 해서 팔기 때문에 이제 업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해도 업자 될 수 있겠는데? 왜 이런 게 많아? 왜 컴퓨터 카테고리에 있는 거야 이게? 생활기수도 없답니다. 생활기수도 없대요. 무료 나눔?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만수동 살다 보니까 또 만수동 글에 또 끌려가지고 또 오게 됐네요 또. 이거 다 준다고요? 이런 정이 있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이런 또 이웃사촌 간의 정이 또 있나? 아, 책상 무료 나눔? 아, 컴퓨터를 주는 게 아니라 책상을 준답니다. 이건 뭐 가져가면 고맙지. 이거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하는데 가져가면 고맙죠 이건. 책상을 준다고? 아, 책상 컴퓨터 주는 줄 알았네. 어? 오, 그래도 개인 글이 많아 보여요. 개인 글. 게이밍 컴퓨터 풀세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투가 이렇게 전문적이야? 쓴 게 왜 이렇게 전문적이야? 개인으로 보입니다. 개인으로 보여요. 가져가세요? 가져가는데 이거 왜 써있지? 이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i5 6600에 1060 3기가가 45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걔는 7700에 1060 6기가면 확실히 싼 거죠? 일단은 제가 랜덤하게 컴퓨터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봤는데 꽤나 개인처럼 보이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업자처럼 보이는 거는 안 보인다. 개인인 것 같다. 이런 의견. 그러면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당근마켓의 이제 순목적 당신 근처 제가 수정구 컴퓨터를 한번 알아볼게요. 수정구 컴퓨터. 이건 다 수정구로만 나오네요 이제. 보자. 왜 박서준이 있어? 업자 아니야? 가볼게요. 이게 뭐지? 컴퓨터를 파는데 컴퓨터 본체 사양을 안 알려준다? 여러분 이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아주 안 좋은 컴퓨터 사양을 볼 줄 몰라가지고 아주 안 좋은 컴퓨터를 팔 수도 있고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사진이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이, 박서준, 응?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돈데, 16기가, 1660. 왜 CPU는 안 알려주지? i5 뭐 있는데? 좀, 모르겠네. 일단 개인과,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개인이냐, 업자냐. 요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개인처럼 보인다. 이 업자가 이 업장에 침대 놓고 사진 찍진 않을 거거든요? 개인처럼 보인다. 요런 의견. 개인처럼 보입니다. 고급 게이밍 컴퓨터? 야, 이거 당근마켓 URL도 숨겨버리는구나. CPU, i5, 2600, 컴팔? 이 사람 뭐야? 판매하는 것들 보니까 야, 근데 컴퓨터가 조금 여러 개가 있으면 제가 좀 의심을 해봤을 텐데 여러분 의견은 좀 어때요? 기쿨 두 개? 왜 이렇게 많아? 뭐 컴퓨터를 뭐 많이 사셨나? 어? 컴퓨터를 좀 많이 좀 보유하고 계시나 보지 뭐? 이분은 좀 확실하진 않으나 좀 일단 사진으로 야 이제 좀 그렇다 이름이 좀 그렇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같은 글인 것 같고요 그죠? 아무튼 뭐 뭐야 나빠 보이지 않네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업자라고 이렇게 확정적인
이 사람은 백퍼 업자다. 약간 요런 글은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닐도 안 뜯었어? 이 사람이 업체 아니고 식당입니다? 그냥 개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어? 식당이라는 거를 강조, 눈속임인가? 볼게요. 요즘엔 뭐 식당에서도 뭐 CPUG를 쓰나? 보자. 야, 이거 식당에서 뭐, 채굴하시나? 당신의 하루를 응원해? 나 이거. 뭐 아무튼 이 사람도 뭐 식당이나 개인이라고 하니까 CPU 맛집? 개인처럼 보여요. 개인처럼 보여요. 아 모니터랑 키보드랑 마우스 피커 포함이네요. 야 이거 업자를 한번 여러분 업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업자를 제가 지금 불시 점검 나왔기 때문에 업자 단속을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깐깐하게 봐야 돼요. 깐깐하게. 야 당근마켓 제가 저희 지금 성남시 수정구 제 근처에 있는 컴퓨터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업자가 없어 보여요. 확실히 좀 클린하네요. 클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써멀 구리스? 이거 일반인이 바를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 일반인이 이거 구리스 바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조예가 있으신군. 어? 뭐야? 뭐야? 컴퓨터 수리, 컴온? 아, 이거. 아, 수상해. 왜 이렇게 가전기기가 많아? 왜 이렇게 기기가 많아? 업자처럼 보이나? 아, 이거 좀, 확실한 그게 없네. 이 전문 업체 뭡니까 이거? 아 여기선 개인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업자처럼 보인다. 왜냐면은 뭐 컴퓨터 수리 컴온 아무튼 업자처럼은 보여요. 업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대개는 업자보다는 개인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자율 방범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고나라와 요새 그 중고나라를 대체하고 있다고 알려진 당근마켓에 대해서 제가 불시 그 온라인 자율 방범 활동을 한번 해봤는데 업자들이 있나 없나? 중고나라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글을 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자들 글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의견. 당근마켓은 업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보이나 대체로는 개인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의견 남기겠습니다. 제가 불시에 응? 불시의 업자 점검을 한번 제가 나올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당근마켓도 중고나라처럼 그렇게 업자에게 편한 환경보다는 네? 좋은 상품을 그렇게 거래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불시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